것도 신기하단다. 그날 오후 인공포육실의 아기 동물들을 위해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의사 선생님. 오늘이 아기 동물들의 단체 건강검진일인데 특히 생후 1년이 안 된 녀석들의 경우 수시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게 필수. 제대로 겁먹은 녀석들. 다들 마음에 안 들어요. 애들 병원 무서워하는 건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똑같은가 보다. 어, 싫어 싫어. 드디어 관실의 차례. 그런데 제법 의젓하게 검사를 받는 녀석. 의외의 모습이다. 선생님, 얘 건강해요? 심장 잘 뛴. 문제가 없네. 호흡도 좋고. 다행히 관순이의 건강은 파란불. 침팬지 같으면 사람하고 아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손에 지문이 있다든지 혹은 이빨이 32개로 사람하고 같습니다. 어금니가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입에서 그것 때문에 좀 자극이 돼서 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그건 전혀 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검진 후 뭔가를 준비하는 세론 씨. 조금씩 이관하는 관순이를 위해 우유 대신 과일과 채소에 입맛을 들일 수 있도록 특별식을 준비한 것.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맛있겠지? 달콤한 과일 냄새에 관심을 보이는 관순이.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하나 집어 올리나 했더니 자리를 피해버린다. 먹는 건지 몰라요 지금. 침팬치들의 필수 영양 간식 바나나를 주어도 한 입 베어물지도 못하는 관순이. 침팬치가 바나나를 무서워하면 어떡해? 에이 무서워. 결국 관순이 덕에 쭈쭈만 신났다. 그동안 단톡수다. 난 우유나 먹어라. 처음 본 과일에 겁먹은 관순이 결국 맛있는 음식 앞에서 손가락만 빨고 있다. 저렇게 작았는데 나중에는 엄청 크게 먹겠죠. 사육사 엄마가 바나나를 으깨 조금씩 떠먹여주자 아유 이제야 잘도 받아먹는다. 이제 좀 침팬지 같다. 나중에 이제 관순이가 진짜 엄마를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정말 이제 저를 엄마로 생각해서 관세이가 더 힘들어할까봐 지금은 좀 그럴 때가 좀. 다시 진짜 엄마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관순이. 사육사는 안쓰럽기만 하다. 든든히 배도 채웠겠다. 사육사 엄마가 관순이와 함께 동물원 산책에 나섰는데 또 따라줬어요. 예쁘라고. 이제 봄이잖아요. 봄볕 아래 꽃처녀 관순이 예쁘게 잠들었다. 그동안 인공포육실 안에서만 지내느라 바깥 구경은 제대로 못해본 녀석. 처음 보는 사막여우의 기린도 보고. 어머, 흉내도 제법 잘 낸다. 나왔더니 되게 신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 보는 동물들이 많다 보니까. 하지만 세론 씨가 관순이를 데리고 나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엄마 안녕해요. 어릴 적에 떨어진 뒤 보지 못했던 엄마 갑순이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것. 너무도 오랫동안의 이별.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 한참을 가까이 앉아있던 엄마 갑순이. 그런데 돌연 가빠지는 소리.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듯 경계심을 드러내는 녀석. 그리고는 황급히 자리를 뜨는데 관순이도 갑작스런 반응에 놀란 듯 사육사 엄마에게 꼭 기댄다.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못 알아보는 것 같아요. 아유, 관순이 어떡해. 응? 응, 슬퍼. 갑작스런 상황에 울적해 보이는 관순이의 표정에 마음을 쓰이는 세론 씨. 너무 참고 있는 것 같아요. 관순아, 응? 엄마가 못 알아봐서 그래? 응? 아이고, 안 올라오고 그러네. 응? 오늘따라 매달리지도 않는 녀석. 그래도 관순이가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사육사 엄마의 곁뿐이다.
하고 새로운 씨의 품을 찾는 관순이.